아니, 이렇게 멋진 연극 인생 오시면서 이렇게 멋진 드림쇼트에서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. 아니, 반갑습니다. 아니, 그 나는 옛날에 그 교수님 미국에서 갔다 오셔가지고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극장에서 처음 뵀을 때 뭐 저런 사람 된다 그랬었어. 10년 전에. 야, 천재다, 천재. 그랬는데. 아, 반갑습니다. 근데 저희 땅 고민할 때 오셔서 늘 수고해 주시고 출연해 주시고. 근데 오늘 난 일요일날 다시 좀 뵙려고 그랬는데. 그 날이 또 중요한 날이야. 아, 집에 예, 그래서 예. 아우 안 되겠다 오늘 가야겠다 오늘 구역을 해 왔는데 네 잘 오셨어요. 역시 그 멋진 노래 그러니까 예. 저기 고등용할 때 막 박수 아니야 얼쑤 어이 추임새 막 흔들으시고 내가 여기 추임새 막 흔들어서 야 인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이 그럼 근데 이 빨간 피터의 조커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임하셨어요? 아 그러니까 저 빨간 피터를 할 땐 늘상 이렇게 각색을 항상 새롭게 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러니까. 환경 문제도 있고 전쟁도 그렇죠.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우리 애완용 동물들이 굉장히 혹살당하고 있어요. 아, 얼마 전에 창원에서 그 식당 주인이 고양이를 그냥 패대기 쳐가지고 죽은 예,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거기에 대한 존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각색을 했고요. 저는 그 귀국해가지고 많은 공연을 했었지만 우리 김경애 대표님을 통해서 여인극장에서 그래도 작품을 여러 작품을 해가지고 네. 제가 많은 배움도 얻었었고요. 많이 앞으로, 도와주셨고 참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김 대표님 건강하시고 네. 그 다음에 여인극장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정말 이 내용 중에 동물 사랑도 그렇고 이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난 아유. 너무 좋았어요. 아, 예.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겠고 4월 3일까지죠? 네, 4월 3일 마지막 공연. 너무 애쓰시고 우리 멋진 공연. 우리 예술가들은 멋있으니까 열심히 연기하고 아유, 뭐 그것밖에... 만족하고 네, 또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. 네. 정말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